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마다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은혜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7년 전에 있게 될 일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시간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큰 재앙이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인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예, 3대 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곱 인재앙은 어떤 것인가 쭉 살펴봐야죠.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떼니까 검정 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일곱 인의 재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곱 나팔재앙, 또 첫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이렇게 일곱 나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일곱 대접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한번 복습을 올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가진 이제 이 첫 번째 천사, 예,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았습니까? 땅에다가 쏟았죠. 예, 그러니까 땅에다 쏟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666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 절한 사람들에게 독하고 악한 종기가 생겨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 이 모든, 아마 이 지금, 짐승이 뭐라 하겠어요? 소나 말이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적그리스도. 예. 여기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여기 보통 짐승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 예, 짐승에 이제 표가 있죠. 666이라고. 그리고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자기 뭐를 세워요?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라고 하는데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여기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몇인지 다 죽이게 된다 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어느 정도 사람들이나 여기 절하지 않고 또 이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666표는 매매수단이니까 이게 없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니까 경제활동을 하려면 거의 다 이걸 받지 않을까? 이거 받으면 건데 어떻게? 이건 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 했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가서 쉴 틈이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니까 이거 죽어도 절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외에는 또 다 여기다 절하겠죠.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가 땅에다가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그 우상에 절한 사람들이 임한다는 건 이건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그런 일이에요. 네, 어떤 한 부분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디 저기 뭐 어디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오지에 있는 나라들 같은 데는 이런 이제 IT라든가 이런 또 무슨 금융 이런 매매 이런 수단들이 너무 이제 후진적이니까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디 IT 강국이고 모든 게 지금 전자결제로 착착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은 할 수 없다면 다 받겠죠. 지금도 우리가 현금을 가지지 않고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다 쓰고 있는데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써요?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다 피로 변하고 그 바다 안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쏘는 강과 물 근원에 쏟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강과 그 물의 이 모든 근원에 그것들이 다 뭐가 됐어요? 피로 변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겁니다. 피를 마셔야 돼. 네 번째 천사가 해에다가 이제 저 하늘에 해에다가 쏟았습니다.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짐승의 보좌, 짐승의 왕자라고 했는데 이 짐승이 누구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여기에 이제 짐승의 왕자에다가 그걸 쏟았다 이 말은 짐승의 본부가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있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그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고 죽기를 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섯 번째 천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가서 쏟았냐? 유프라데스 강에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프라데스 큰 강이 길이가 2680km나 되고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강이 어떻게 돼? 다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전쟁을 위하여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되더라 그랬죠. 그리고 새 개구리, 더러운 개구리 영 같은 그 영이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그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면 가서 모든 천하 만국의 왕들,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런 지도자들, 대통령들, 수상, 총리 이런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다 군대를 이끌고 이들이 어디로 오게 만든다겠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아마겟돈, 네, 무기또라고도 하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로 전 세계 이제 군대가 모여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전 세계 군인들을 뭐 전부 다 군인들이 오는 건 아니겠지만 뭐 엄청난 나라에서 군대를 여기로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이 파병을 해서 군인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우리나라도 6.25 때 북한 공산군들하고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엔군이 왔잖아요. 16개국에서. 근데 이제 중동인도 가끔 어떤 분쟁 지역에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군대를 파병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그걸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원래는 이 유엔 마크가 비둘기였는데 그 마크가 말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말로. 그래서 지금 유엔이라는 이 단체도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단체로 이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기또라고도 하고 아마겟돈이라고 어떤 곳은 무기또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에 전 세계에서 파병된 그런 군인들이 와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일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데스 강에 쏟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적그리스도가 현재 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요즘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금방 예수님 재림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절대 여러분 미혹되면 안 돼요. 이 시한부 종말론자 같은 이런 사람들 또 막 너무 종말론의 이런 어떤 것을 강조해 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어떤 막 이런 물질을 강요한다든가 또 전도하는 데다만 집중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처럼 14만 4천 명이 차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뭐 이 세상이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 14만 4천 명이 차간다. 이렇게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미혹이 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가까워 있지만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 7년 대환란에 들어간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7년 대환란에서 몇 번째 인을 뗐다 몇 번째 나팔이 울려졌다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절대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곱 번째 이제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는가? 17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렇죠. 어디에 쏟았어요? 공중에다 쏟았다. 이제 우리가 보면 땅에다 쏟고, 바다에다 쏟고, 강과 물 근원에 쏟고, 그 다음에 또 짐승의 그 왕좌에다 쏟고, 유프라데스 강에다 쏟고, 막 이랬잖아요. 해에다 쏟고, 막 이런, 쭉 이렇게 쏟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곱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다 쏟았어요. 왜 공중에다 쏟았냐 그러면은 이 공중에가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전에는 너희도 죄 허물로 죽었었고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도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살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마귀. 이 마귀를 쫓아다니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를 쫓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사탄, 마귀.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곱 번째 천사에게 그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쏟으라 했는데 이 공중 안에 여기가 누가 있다고요?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 사탄이 있고 그의 종들인 악한 영들이 여기에가 지금 거처를 삼고 공중에가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나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미가엘한테 전쟁에서 패배한 마귀가 이제 나중에는 어디로 내려요? 7년 대할 때 땅으로 내려오죠. 땅으로 내려와 막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던 것이 대기권 위에 있다가 땅으로까지 내려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인 이 마귀가 거기서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타락시켜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엄청난 그런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공중에다가 마귀의 그런 어떤 거처 악한 영들이 있는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일곱 번째 대접을 어떻게 돼요?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마귀는 원래는 누구였어요? 천사장 루시퍼. 모든 천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고 뛰어난 존재가 바로 이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내가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어때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공중에 이 대접을 쏟고 나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다시 한번 거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여기 보니까 대접을 쏟으니까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요? 되었다.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게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에 대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 일곱 대접을 쏟음으로 이제 마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인장, 일곱 나팔장, 일곱 대접장이 있는데 이 일곱 재앙을 일곱 진노의 대접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여기 보니까 다 이제 되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번개와 그리고 음성과 우레소리와 이것이 들릴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어때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막 들렸죠. 탁 두려워가지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벌렁벌렁하고 떨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기 보면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막 엄청난 막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큰 음성.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하실 때, 긍휼과 자비로운 말씀으로 하실 때는요, 얼마나 그걸 표현을 못해.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그 목소리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정말 오금이 저리고 다 탈탈탈탈 두려워서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워. 근데 여기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막 천둥 번개를 치면서 음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실 때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분의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실 때, 또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심판하실 때 있잖아요. 심판하실 때도 그래. 자, 요한계시록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그렇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으니까 우레 소리 들을 때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나 똑같죠. 이게 뭐냐면 일곱 인을 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도 보면 또 이게 뭐냐, 여기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다 쏟으니까 어때요? 큰 음성이 나서 되었다 하더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렸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지금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가까웠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번개와 같이 읽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어요? 큰 지진이라 했죠. 근데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한 이후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특히 일본은 그 불의 고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곳에 이제 있어가지고 계속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중국도 여러분 쓰완성을 비롯해서 그동안 어떤 때는 몇십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그런 지진이었어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칠레에서도 9.5인가 되는 이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미국에도 보면은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미국의 서부가 굉장히 지진의 어떤 그런 그 연결고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본, 중국, 미국, 남미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난 지진은 뭐라고요? 사람이 있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그런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지진의 결과로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거기 1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여기서 큰 성이 뭐냐? 그럼 이 큰 성은 에루살렘 성을 말해요. 큰 성으로 이 성인 에루살렘 성이 완전히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이제 제가 한번 구절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에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그렇죠. 동서로 갈라져. 감람산이 유대인에 있는 유대인. 그런 매우 큰 골짜기에 들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가 옮기고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강림하시니 감람산이 막 갈라져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는데 거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옥터가 움직이면서 그러나 다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날 간수장 그 가족이 다 교수장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는 그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임하실 때 마지막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근데 이 큰 성이 마지막 때 일곱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이거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이 갈라지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중동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이제 평화의 사도로 정말 그런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같이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3년 반이 딱 지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뭐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우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그때서 이제 알게 돼요. 아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왜?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는 겁니까? 우리가 속았구나 하니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또 어마어마하게 죽이는 그런 일이란. 그리고 계속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우상에 전하라 안 하면 죽이고 자신을 경배하라 이러거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지진으로 어떻게 돼요? 갈라서 이 성이 무너지게 이 도시가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을 지진 때문에 무슨 일을 첫째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했어요. 또 보겠습니다. 18절 거기 네 아 19절 같이 읽습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짐. 옛날에는 여러분 성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포시, 서울특별시, 광주시 이런 거잖아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이 말은 뭐냐면 세계 모든 나라의 그런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이 지진은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지진이었더니 일본의 뭐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다. 어디 중국의 스완성이라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일곱 대접을 쏠 때 그 지진은 그냥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지진이에요.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일곱 인 재앙을 할 때 이 재앙의 어떤 그건 얼마였어요? 4분의 1의 영향을 미쳤죠. 그 다음에 나팔재앙 할 때는 어땠어요? 나팔재앙은 3분의 1의 영향을 미쳤어요. 4분의 1번 3분의 1 더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구에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고 여기서는 또 3분의 1이 죽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일곱 대접재앙에서 보니까 지금 지진이 일어났네. 이 지진은 어떤 한 구역이 아니라 어땠다고요? 전 세계에 만국의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그랬죠. 모든 나라의 주요 도시들이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파괴되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에 일본에서 고베 지진인가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가도로가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그 고가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이렇게 막 되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앞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그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어때요? 완전히 지금 가동 중단되고 거기서 원전수 그걸 나온 걸 지금 뭐 거기다가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잖아. 우리나라 중국 막 이런 나라들이. 이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거는 어떤 한 구역에서 그런데 중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지진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 일곱 번째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전 세계가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니 지진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근데 뭐 LA가 파괴되고 서울이 파괴되고 여러분 막 어디 홍콩이 파괴되고 북경에서 도쿄에서 런던에서 파리에서 막 베를린에서 전 세계에서 야 뭐 고층 빌딩이 넘어졌 무너졌다 뭐 땅이 꺼졌다 금문교가 끊겼다 여러분 어때요? 천사대교가 무너졌다 막 이런 소리가 전 세계에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할 어마어마한 일이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 그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있으면 안 돼요. 먼저 여러분 올라가야 돼. 아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때까지 있게 되면 진짜 하, 여러분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럼 뭐 어디 지금은 어떤 나라에서 뭐 일어나면은 막 거기에다 구호단체에서 우리나라 가고 막 NGO 단체들이 막 이렇게 아주 도와주고 막 UN이 도와주고 막 하죠. 전 세계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도와줄 수도 없어요. 도와줄. 구호활동을 할 수도 없고 공항 같은 것도 다 지진으로 막 다 활주로가 무너지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비행기 뜨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아마 쓰나미가 뭐 전 세계에 그런 바다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우리가 이 우리 원전을 보통 보면은 바닷가에다 많이 짓는데 원전 같은 것도 더 우리 그 내진 설계를 잘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 건축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건축할 때는 그때도 좀 약간 그 더 강화된 거였는데 지금은 이 건축물 그 내진 설계가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건축비가 어떤 일정 이상의 규모의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비가 훨씬 이렇게 많이 들게 돼 있어요. 왜? 아 이제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뭐 교량이나 우리가 전에 서울에서 그 다리가 떨어져가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 빠져 죽고 그랬습니까? 근데 삼풍백과점 또 무너져가지고 죽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디 우리 건물을 지을 때 또 원전이라든가 교량이라 다리라든가 이런 걸 다 지금 엄청나게 더 견고하게 내진을 강화시켜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엄청 우리가 더 큰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주님의 오심이 아주 가까운 그때예요. 굉장히 가까워진 그때인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16장 1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여기 보면 또 뭐라고 했어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좋게 기억이 됐어요? 안 좋게 기억이 됐어요? 안 좋게 기억이 된 거예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는 거 보니까 이건 안 좋은 거로 기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쪽으로 기억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되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뭐 이런 주에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 마지막 때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짐승 적그리스도라겠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그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근데 이제 그 수도 예. 수도가 제가 볼 때는 이 바벨론 그 나라의 이름이 바벨론 제국이고 그 수도가 바벨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아니면 지금 제가 이제 더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봤던 예, 그 신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 꿈을 꾸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꿈을 꾸고 해석을 못 하는데. 꿈과 해석을 알게 하는데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 자기 나라의 박사들 술사와 점쟁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며칠만 기한을 단락 해가지고 자신도 기도하고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막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주셨어. 느부갓네살왕이 꾼 꿈이 뭔지 그리고 그 해석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 꿈의 꿈과 그 해석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신상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거였어요. 이런 이제 뭐 똑같을지는 모르는 이런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세계에 일어나게 될 그런 세계를 지배할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니엘이 해석하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바벨론 당신의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이고 이 또 당신을 상징한다. 느부갓네살 당신을. 그 다음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나면은 메대 파산하고 메대 페르시아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 그러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보다 금으로 된 나라보다 좀 못한 나라인데 대신 이제 은이 금보다는 좀 더 단단하죠. 이런 나라가 생겨날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벨사살 왕 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다리오 왕에서 이게 멸망을 했죠. 바벨론이. 그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 메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세계를 어떤 나라가 지배하냐? 그러면 그리스 혹은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그리스 그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다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 다음에 이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 새로 된 철이라고도 하는데 이 새로 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근데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져서 양 다리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되며 이 나라가 멸망을 했다가 나중에 이 마지막 때는 이 로마 제국의 멸망한 고기에서 뭐 열 발가락으로 상징된 이런 십계국에서 하나의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에 있게 될 그런 나라인데 열 발가락 나라. 이거는 십계국이 연합국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삼계국이 또 합쳐가지고 한 사람에게 강력한 권세를 줘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이고 그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로마 제국이 있었던 자리에서 10개국이. 그래서 이제 전에 지금은 유럽연합, EU라고 하죠. 그게 처음에는 EEC라고 해가지고 유럽 구주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 그러면은, 이미 망한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다시 재건해서 세계를 지배하자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를 경제 공동체부터 시작해. 지금은 이제 여러분은 나토와 더불어서 유럽 연합이 군사적 어떤 공동체, 의회까지도 만들고 유럽 연합이 이미 그 연방 대통령을 만들고 유럽 의회도 있고 이런 게 다 됐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 나라들은 전부 뭐가 그냥 국경을 없이 다 자유롭게 거기에 통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한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사람. 우리가 이 나라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제국.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말하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유럽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로마라는 도시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이제 제가 이건 생각하는데 바벨론이라고 이 나라를 명칭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고대 바벨론이 있죠. 그 니므롯이 세웠던. 그리고 이제 그 고대 바벨론 이후로 쭉 유프라테스 강가에다가 여기에 뭐 바벨론 제국. 여기 이제 이라크 근처. 메데페르시아는 이게 이제 이란 그 근처인데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해 그 중심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리스, 헬라죠. 헬라가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다 로마가 멸망을 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때 열발가락, 열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쇠와 진흙으로 섞였네. 언어와 민족과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합쳐져서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세계를 강권 통치하는 가장 무서운 인류 역사의 가장 악랄하고 무서운 그런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만약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면 로마 제국이 로마시가 있듯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바벨론 성, 바벨론 시라고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저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나와 있죠. 큰 성 바벨론. 자, 다시 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이래서 이제 이 바벨론 여기서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시록 이제 17장 18장에 어떻게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지 거기에 자세히 이제 나와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게 되면 그걸 더 자세히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에는 이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가 없더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은 엄청난 이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지각 변동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이 23점 몇 도입니까? 이게 기울어진 게. 그래가지고 지구에가 뭡니까? 사계절이 생겼죠?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각 섬과 산들이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뭐가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죠. 전 세계적인.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세 개로 갈라지고 각 만국의 모든 도시들이 막 파괴되고 무너지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수도인 큰 바벨론 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잔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각 섬과 산들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어쩌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 섬나라잖아요. 지금도 이제 굉장히 그 일본이 침하되고 있고 막 이렇게 북극에 있는 그런 남극이나 이런 데 있는 눈들이 녹아가지고 빙하가 녹아가지고 지금 수면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가운데 전에 지금 어떻게 되냐 보네. 전라북도 어디 무중과 여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다 팔아가지고 와서 거기서 산다고 그 막 정착촌을 만든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 지금 전부 이게 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각 섬이 산들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섬나라들이 앞으로 오늘 자원하니까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제주도, 진도, 보배섬이라고 하는 진도, 또 완도, 뭐 강화도 이런 섬들이 신안에 여기 천사계 섬이나 천사섬이 있는데 이 섬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각 섬이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또 각 산들이 뭐라 하겠어요? 산들이 산악이 간데 없더라 그랬잖아요. 에베레스트 같은 거대한 산이 히말라야 같은 뭐 우리나라는 백두산이나 한라산, 목포의 유달산 같은 이런 산이 어떻게 돼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산악이 간 데가 없다 했잖아요. 엄청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대접을 하나씩 쏟기 시작하면 땅에다 쏟고 그 다음에 바다에 쏟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물과 강물 근원에 쏟고 그 다음에 해에다 쏟고 짐승의 왕좌에 쏟고 유프라테스 강에 쏟고 이런 또 공기에 쏟고 하는데 이 재앙들은 전부 다 어때요? 전 세계적이에요. 전 세계적. 그러니까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은 좀 덜한데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첫 번째 휴거는 못 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거 온다고 하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알곡 추수를 할 때 우리 다 올라가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는 기간은요. 그 기간은 길지는 않아요. 이제 길다 해도 3년 반이야 이게. 길어도. 근데 이게 여러분 어때? 고통스러울 때는 하루가 1년 같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수많은 섬들이 그리고 산들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여기 보니까 무게가 얼마요? 한 달란트 되는. 네. 이야, 무게가 한 달란트라 했어요. 이제 이건 지방의 지역에 따라 좀 틀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50kg에서 60kg이에요. 이게 그러면 60kg가 몇 근이에요? 100근이죠. 우박이 하나 떨어진데 뭐가 얼마짜리 내라버려요? 100근짜리. 그런데 이 100근 되는 우박이 어쩌다 하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우박이 내려오는 거. 그러면 이 우박 맞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머리 맞으면 머리통 깨지고 지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집이 가옥이 무너지고 공장이 무너지고 막 여러분 다리 같은데 남아있다 다리 같은데도 저 위에서부터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백근이어도 여기서 퉁 떨어지는 거하고 저 하늘에서 떨어진 거하고 어떻게 돼요? 이건 완전히 틀리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 개발한 게 있는데 뭐 현무 폰가 이렇게 가지고 그게 중량이 엄청나게 무거워요. 근데 이게 공중으로 솟아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요. 지금 뭐 지하 뭐 130m인가 거기까지도 하고 한 발 떨어지면은 뭐 어떤 그 저기는 우리나라 핵폭탄 아니지만 그 한 발 가지고 축구장 몇 개? 뭐 1.3km 반경인가 몇 km 반경이 있잖아요. 완전히 그 한 발에 싹 다 초토화된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백근이나 되는 우박들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때요? 미사일 맞은 것 같아요. 미사일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맞으면 사람이 죽고 부상하고 집에 떨어지면 집이 다 무너지고 공장이 파괴되고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다리가 무너지게 되고 뭐 어마어마한 상상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크고 무거운 우박이 아니어도 애굽 땅에 여러분 열 가지 재앙 내릴 때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우박 재앙 내리니까 애굽의 모든 어떻게 했어요? 농작물 싹 다 망하고 집으로 들여오라가니까 짐승을 놔두고 하나님 무서워 않고 짐승 그대로 놔뒀던 짐승들 어때요? 그 우박에 맞아 죽고 막 문제가 생겼잖아요. 애굽 전역이 우박이 내려가지고 뭐가 됐어요?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로왕한테 가서 아니 언제까지 저 사람들을 붙잡고 있으려면 빨리 내보내세요. 빨리 내 이러다 우리나라 다 망하겠어요 막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때 떨어진 건 얼마 이 정도나 했어도 큰데 그러잖아요. 이런 것만 오건산 이런 것만 하나 맞아봐 머리에 난복 나요. 그러죠. 아니 이 정도 크기면 얼마나 커요 이게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조그만 거 막 언제 좀 큰 게 떨어지면 우두둑하고 넘으면 막 좀 그러지 따끔따끔 하잖아요. 그런데 100근짜리 떨어져 봐요. 오건산이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데 그 놈이 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오건산이 먼저 가벼우니까 올라가 버려요. 전국으로 먼저 가. 그러니 이거 100근짜리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때까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그래서 농작물은 뭐 과수 뭐 그리고 뭐 이게 어떤 농장에 무슨 짐승이라든가 이런 키운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소나 뭐 돼지를 사육하거나 뭐 닭을 키우거나 이건 다 이거 맞으면 다 죽죠.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아마 배 바다에 있는 배들이 침몰하자는 그런 배들이 있으면 이거 우박이 여러분들 100kg 아니 100근짜리가 떨어져갖고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배들이 다 파괴되고 침몰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 다시 거기 말씀 보여주세요. 21절 거기 보니까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100근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비방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비방하는 그 재앙이 힘이 크면 얼마나 막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재앙이 강도가 점점 자 처음에 일곱 뭐였어요? 일곱 인재앙이었죠? 예,
인재앙. 예.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뭐 했습니까? 예. 나팔재앙 있잖아요. 나팔재앙. 예. 그 다음에 일곱 무슨 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일곱 인은 그래도 뭐 처음에 흰 말 때문에 거짓 선지자, 미혹을 한다. 두 번 말을 때문에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이 있게 되고 막 이러니. 세 번째 인을 때는 검정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때는 청황색 말이야. 청황색 말을 보면 검과 칼과 흉령, 사망으로서 사람들을 4분의 1을 죽이더라 그래. 거기서 보면 이제 사망이 전염병이라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터지니까, 야, 네 번째 인이 벌써 뛰어져서 막 이러는 거야. 그럼 거기서 얼마가 죽어야 돼요? 네 번째 인을 때면? 4분의 1이 죽어야 돼, 인구. 그럼 지금 인구가 70 몇억인데 80억 잡고 20억이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 근데 막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미혹되면. 근데 이게 4분의 1이었어.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 보면 3분의 1. 근데 어떻게 돼? 여기는 전 세계적이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되던 것이 이제 그때 나서는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예, 그래서 막 이,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여기 지금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얼마나 막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으면서 지진이 막 일어나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번개치고 우레가 막 울고 큰 소리가 들리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아, 상상을,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두려운데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는, 그리고 막 다 도시들이 파괴되고 말이에요. 예? 엄청난 그런 일들이란. 근데 사람들이 빨리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하나님 비방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곱 번째 대접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한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누구도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그 앞에 설 수가 없고 누구도 그 하나님 진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지었고 있잖아요. 막 죄 지어도 징계도 없고 어떤 막 심판을 안 하고 이런 걸 벌을 안 주니까 담대해져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인내가 끝나는 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 뭐 별로 뭐 진노 안 하시고 내가 뭐 잘못해도 뭐 하나님이 징계도 없고 막 그런다 해가지고 담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은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진동하면서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알게 하려고. 저는 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음성만이 아니라 그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니까 제가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뭐 제가 한번 막 하나님 말씀을 그때 불순종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 좀 우스운 얘기 해야 되겠는데. 이제 성령 임하고 나서 7월 24일 날 제가 하늘이 열리고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또 성령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 찾아오고. 근데 명절이 됐어요. 제가 이제 그때 성령 임하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차로 가면 5분도 안 걸릴 때가 있는데 아버님한테 제가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버님한테도 못 갔어요. 근데 처갓집에 이제 처남들이 이제 온 거예요, 명절에. 근데 막내가 뭐냐면은 그 막내 처남이 중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도 이제 막 저희들이 이제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있고 처남도 이제 뭐 저희들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가 주님, 처갓집 이렇게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30분인가 제가 1시간인가 모르겠는데 시간을 딱 정해주더라고요. 30분인가 1시간인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딱 봐야죠. 음성이 이렇게 딱 들리니까 딱 보는데 시간 되니까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현관에 서가지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다 어떻게 돼요?
제가 시간을 한 뭐 5분인가 10분 딱 넘겼어요. 와.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얼마나 되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떨려.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면 뭐 5분 10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하니까 이야 저 집사람이 그때 있었는데 내가 정신이 막 어떻게 돼버린 거야.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얼마나 또 해결을 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신다는 말을 할 때까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는요 그런 음성을 세상에 들어볼 수도 없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더라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그 어머니의 음성과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이 많으신 하나님의 음성인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이렇게 막 사랑하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막 이런 게 감격스러워요. 그 음성만 들어.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시내산에 막 하나님을 강림하실 때 모세에게 가서 뭐라 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세요. 우리가 당신에게 듣겠습니다. 왜?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외경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하나님을 우러러 그분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시고 이런 분인가를 알면 우리가 함부로 뭐를 못해요? 죄를 못 짓고 불순종을 못하잖아요. 근데 너무 서구에서 잘못된 기독교 그런 어떤 게 돌아가지고 뭐 여기 서구 사람들은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들은 이유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개념이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그런 어떤 그 사상 속에서 그러니까 다 자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전에 하나님을 어미하시고 또 가부장적인 그런 엄격한 세계 속에서 그런 가정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자랐는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뭐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막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이게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절대 하지 마요. 하나님 당신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 당신이 아니 여러분 아버지한테도 가서 아버지 당신이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제가 볼 때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당신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데 하나님 당신이 어쩌고저쩌고 이 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게 그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한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뭐 어마어마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바벨론이 그랬잖아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겠습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그 악한 행실과 이 모든 것이 기억한 바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갚으세요. 악한 자에게는 형벌과 심판과 진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산 사람에게는 생명과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갚으세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악한 짓을 한 바벨론 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진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겠다 했잖아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은 바로왕을 비롯 벨사살, 하만 등 이런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자들은 하나님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2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했잖아요.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셔요. 이거 얼마나 이게 우리 좋은 말씀이면서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7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상해요. 갚아주셔요. 그 다음에 8절 다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라. 여기 보면은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지금 신천지 같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성경에도 보면 고라당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이래가지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심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뭐를 했어요? 계속 일곱 대접을 봅니까? 세상에다 뭐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죠. 어디 세상에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첫째 대접, 둘째 다 이게 보니까 막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더 무서운 그런 진노가 이 땅에 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악이 어디로 간데 없이 사라지고 큰 성이 갈려 만국의 모든 성들이 도시들이 다 파괴되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걸 전부 볼 때 전 세계에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데 파괴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한 이런 게 임하는데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돼요?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다 소망을 두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고 무너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가서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막에 머물면서 하늘의 한 영원한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종들이 많아도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어 나그네와 행인으로 저 하늘의 한 성,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롯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성에 가서 거기다 재물을 쌓고 거기다가 좋은 집을 짓고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에 뭐를 내렸어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니까 거기에 쌓아놓은 게 완전히 담보가 잿더미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거는 마지막 때 이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여러분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이 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불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십시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요,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80 넘으신 분도 계시고, 혹시 90 되신 분도 계신지 모르는데, 언제 갈지 이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다기에서 여기 누구? 우리 미주가 지금 모르겠어. 24살이나 이 정도 먹었나? 예. 네. 근데 4살이면, 아, 나 앞으로도 한참 남았어. 이러는데, 이건 순서는 없다겠죠. 죽을 때는. 근데 100세까지 산다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저도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나를 글쎄 몇 세까지 살다가 오라 할까? 이제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요즘 제가 누구한테 말 안 하지만 이제 자꾸 성경에 보면은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계수할 지혜를 달라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 몇 세 살았는데 얼마나 남는가 이거 계수해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건사님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열심히 주님 일해야 돼. 근데 이제 오건사님은 지금처럼 정에 변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많을 것 같아. 이효세 목사보다 더 많이 받을 것 같아. 나는 이게 뭐냐, 목사 아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아, 목사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크게 책망을 받는지 몰라. 근데 그냥 내가 성도면 시키는 대로 가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온신하고 열심히 이러면서 하면 되는데 목회자는 잘못 인도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열심히 신앙생활 진짜 이쁘게 하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러워.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상급이 클까? 나보다 더 클 것 같아.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탄 걸 다 죄 때문에 됐을 때 얼마나 롯이 땅을 치고 그리고 한탄하고 통곡하고 후회를 했겠습니까? 우리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자, 히브리서 12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니 거기 놔둬봐, 15절. 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게 뭐냐,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 우리 셀 리더님들, 사역자님들, 이런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집사님, 이런 분들, 여러분들은 딱 성도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봐요. 이 사람이 영적인 먼저 진단을 할 줄 알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했잖아요. 그럼 딱 대화를 해보면은 벌써 이 사람 구원 받았고는 뭐 착착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음, 아, 집사님, 집사직구만 구원 못 받았네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와. 그러니까 그 영혼의 변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막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는 셀을 안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매일 기도하는 것 가운데 뭐예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막 교회 부흥이건데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 가운데 제일 높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 여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믿음이 성장하게 달라고. 믿음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이 자라고 성장, 아브라함 같은 믿음 되면 아브라함 같은 축복도 받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제 믿음은 있어도 돼.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지. 그래야 하늘나라 왔을 때 상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회만 잘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되니까, 면류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 뭐라 했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보라 했잖아요. 탁탁탁 그걸 금방 얘기하면 딱 알아요. 저희 집사람 제가 보면 그래요. 막 구역 이제 세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괴로워하면서 막 기도를 해. 왜? 저 사람이 교회를 저렇게 다닌데 구원에 아무리 봐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이제 자기가 세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막 그런 기도를 해요.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별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는데 저희 집사람은 셀을 인도하니까 막 얼마나 애타가지고. 자, 그 말씀 다시 봐요. 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은 교회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든지 구원받도록 정말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가족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일 때 구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또 거기 오도록 하고. 주일날 낮에만 오면 안 돼. 주일 밤에 오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 생기니까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할 만한 사람을 이로 말며 더럽게 돼. 우리가 여러분 어때? 쓴뿌리가 있는가 잘 봐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어때요? 쓴뿌리가 있으면은 나무도 쓴뿌리가 있어 봐요. 뭐 어떤 곡식 같은 거 쓴뿌리 되는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성장을 못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그 쓴뿌리 같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쓴뿌리 같은 것이 나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있으면 확 한 번에 자르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은 더럽게 돼가지고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육체의 정료 그 다음에 그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이런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없는가 살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봐요. 나는 은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나에게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쓴뿌리는 없는가? 나는 음행과 그 다음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 내 소중한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데다 나의 모든 걸 쏟아붓진 않는가?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길 얻으면. 지금이 여러분 이런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나에게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야지 나중에 아, 조금 미루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면은 툭툭 후회하고 얼마나 여러분 여기 보면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 나중에 눈물을 흘리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했잖아. 얼마나 여러분 통탄할 그런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